알선님 잘 지내셨나요? 지난번에 당신의 분신들을 좀 찾아봤었잖아요. 근데 여 깍쟁이 같은 이라고 분신을 하나 더 숨겨놨더만. 빠밤! 아휴, 어김없이 돌아온 포켓몬 카드 신작 카드깡. 이름은 로스터 어비스라고 하는데 무려 여기 안에 기라티나. 이거 최근에 제가 포켓몬 극장판을 봤었던 터라 기라티나 상당히 좀 뭐랄까 이미지가 좁은 상태거든요. 그 와중에 기라티나가 메인인 이렇게 또 카드팩이 나오니까 이건 안 깔 수가 없었어. 진짜 요번에 흑알 특일 카드가 퀄리티 미쳤어요. 흑알 특일 중에서는 손을 꼽는 퀄리티지 않을까. 아니 이거 일본 시즌들을 봤는데 기라티나 흑알 특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지금 35만원입니다 뽑으면 그냥 인생 역전 가는 거야. 바로 뽑아보자. 특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로토무 특일이랑 푸테라 그리고 가라르 나이킹 기라티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단 한 박스로 특일 한번 또 떠줬으면 좋겠다. 아 잊고 있었던 손맛. 이게 거의 이제 카드깡 주기가 신작 나올 때만 하다 보니까 낯설어. 어? 야 이거 시스템 일러스트 이쁜데? 요새는 일반 카드들도 일러스트가 좀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 거기에다가 아 얘 아는데? 전기물 뽑기. 아니 소드라 이거 뭐야? 이거 일러스트 왜 이렇게 응애 소드라예요? 아 이거 데리고 가서 키우고 싶은데? 거기에 거북손 데스 걔야? 아 맞아. 그리고 네오라이트 얘가 그 스타버스에서는 특일로 나왔었잖아. 여기 또 일반 카드로 다시 나왔네. 아 요번 로스트 어비스는 일러스트들이 되게 귀엽게 나왔어. 약간 옛날에 신콩 컬렉션을 생각나게 하는. 아 얘가 그 깜눈큰가? 진화하면 악비아루로 진화하는 녀석이고. 하하 주주 짱 오랜만이네. 어? 이건 알죠. 아닌데? 이거 진화 형태가 이제 모래성이당 그건데 이게 1세대 이랬는데 파일이 꼬부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면 센스가 참 좋았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름 포켓몬 이름도 너무 대충 지는 느낌이 있더라고.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에몬가. 오 아까 그 푸테라 특일 있다고 그랬잖아요. 빌드업이 설마 푸테라 특일로 빌드업을 타나? 룰루랄라 폴리곤 어둠 대신. 와 얘는 진짜 처음 본 녀석이네. 너 누구냐? 큐어링? 당장이라도 그냥 꽃 그 자체가 돼버릴 것 같은. 잠깐만 진짜 푸테라 V스타가 또 나와버렸는데? 어? 잠깐만 이거 진짜 푸테라로 빌드업 짜니? 오 야 근데 푸테라 V스타 진짜 요거 좀 멋있다. 이게 뒤에 보면은 문양도 약간 반짝반짝 거려가지고 제가 그동안 봤던 V스타 중에서 제일 이쁜데? 아 진짜 요번에 일러스트들이 다 너무 커엽지 않아요? 나는 일반 카드들도 싹 다 모으고 싶을 정도로 너무 귀엽게 나왔는데? 보자마자 그냥 바로 해바라기씨 딱 뜯어가지고 꺼내먹고 싶게 생긴 해너츠 마그마그. 너가 왜 벌써? 아 제발 제발! 아! 너가 벌써 나오면 안 돼! 아크로마의 실험! 너 가격이 얼만데? 25,000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카드값이 지금 8만원이 넘어가는데 너가 나오냐? 아크로마의 실험. 아 근데 이 멋있기는 한데 아 너무 아쉽다. 근데 다른 서포터들보다는 괜찮네요 가격이. 그나마 나사 이런 애들은 막 15,000원 18,000원 이러네. 아니야 희망 잃지 마. 이러다가 갑팩 하나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너무 일찍 나왔어. 자 이거 어림도 없는 것 같은데? 아 이거 포켓몬고 할 때 낚인 적 여러 번 있어요. 그 버섯 모양이 몬스터볼처럼 생겨가지고 몬스터볼인 줄 알아서. 데로트였나 얘가? 아니 너네 말고 이게 끝일 리가 없어. 빌드업을 이렇게 푸테라로 다 짜놓고 서포터가 나오는 게 어딨어. 미안하다 얘들아. 너네 진짜 일러스트 귀엽게 나오기는 했는데 서포트가 갑자기 나와버리는 순간 아 이거 서포트 카드가 나온 이상 사실상 답 없거든요? 난 갑팩만 노린다. 한 번도 뽑아본 적 없는 갑팩. 아니 잠깐만 이거 생각해보니까 기라티나 팩인데 기라티나도 안 나오냐? 아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녀석이기는 한데 마폭시 V 드레런치. 이거 위에 원래 드레런치 이거 뭐 도마뱀 같은 게 있었나 조그만? 이렇게 일러스트가 귀여우면 뭐해. 안 되겠다. 내 팩씩 까보자. 제가 봤을 때는 갑팩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고 기라티나 팩이니까 기라티나라도 보자 얼굴. 자 어둠 대신 응애 쏘더라. 아기씨 이거요. 제가 말한 게 이거 나오면 15만원이었는데 그나마 이게 SR로 나왔어야 되는데. 자 흑마 버드렉스. 오 이게 멋있긴 하. 메타고로스. 아 메타고로스 진화 전 메탄구구나. 얍 모래성이 땅. 아니 아직 한 20팩 나와버렸는데 너무 일찍부터 결말이 나왔. 그렇지
기라티나 설마 기라티나 팩에서 기라티나가 하나도 안 나올까 걱정했습니다. 근데 이거 브이더 퀄리티 괜찮은데? 이번에는 2번 로스터 어비스 팩 확실히 거의 뭐 기라티나에 몰빵한 느낌이야. 잠깐만 가위로 자르다가 살짝 잘린 것 같은데? 어? 화살꺼빈 최종 진화 형태 파이오로를 넘어서 아 다행이다. 아 얘가 잘렸네. 뭐가 종이 썼는 느낌이 싹 들어가지고 깜놀했네. 이거 진짜 아직 몰라. 폴리곤 또 나왔고 어둠 대신 뭐지? 아, 넌 너가 브이스타가 나오냐? 아 기라티나도 브이스타 있는데 겁나 못생긴 드레피온 이 녀석이 브이스타가 나오는 바람에 아 기라티나는 이제 브이스타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브이스타 딱 두 한 박스에 두 장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폴리곤 2? 동글동글한 게 너도 좀 커엽다. 야 이거 아니지 않아? 아 힘들어. 반가운 얼굴들이 종종 나오기는 하는데 아 이거 진짜 끝이야 이게? 자 이제 나머지 다 깠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짜라라라라 따따라라 어? 따라큐 하이? 나이킨 폴리곤 Z 안 돼! 아, 못 본 녀석들이 마구마구 나오긴 하는데, 아, 피존토! 거기에? 이게 설마, 어? 진짜 끝인가 보다. 역시, 35만원 하는 이유가 있군요. 기라티나 특일? 한 박스로는 의림도 없다.